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저는 SK신데요. 예, 똑같은 종목이네. 네. 좀 사는 데가 좀 깨됐어요. 아, 네. 그거 이거... 9만 원에 샀던 건데. 네. 제가 오늘 좀 네. 아침에 많이 저대서 7만 원에, 7만 200원에 한 5%를 더 버텼어요. 네. 근데 이게 잘한 것인지. 아, 그래요? 예, 5%만 좀 버텼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싼 가격이기 때문에 산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는 8,000원까지 오는 걸 봤었는데 네. 그때는 못 샀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7,200원에 제가 오늘 좀 5%를 버텼어요. 아, 이건 짧게 그래서 이게 잘한 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잘하고 못한 거는 아니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 주식함에 있어서 이제 예, 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고 어, 물건을 살 건지 팔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 사러 가는데 막 비가 많이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비 끝인 다음에 가면 우리가 옷을 비가 끝이면 옷을 젖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굳이 우산 쓰고 가서 물건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 끝인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식에 이제 이 매매의 이게 철학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시장에 빠질 때는 이제 관망하는 게 좀 우리한테 유리하고요. 또 시장이 네. 빠지면 이 종목도 더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거든요. 그죠? 우리가 심리라는 게 사람이 더 샀는데 더 떨어지면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더 빨리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급하게 되게 되고 급하게 되면 손절하고 빨리 움직이는 거 사서 거기서 또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올 때는 정말 주식을 늘리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이, 이 종목만 보여요. 왜? 내가 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보이죠.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빨리 나오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오래 걸려요. 예, 오래 걸린다고요. 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그 다음 2차전지 관련주는, 이제 겨울이 지나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종목을 교체하고, 이제 저점을 찍고 나면 이제 주도주가 나와요. 주도주란 거는 이제 업종이 이제 강하게 이제 솟아오르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2차전지가 상반기에 가장 빨리 움직였는데 2차전지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 올라오는 업종이 뭐냐, 이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8만원에서 83,000원이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더 섞으지 마세요. 예, 더 사지 마세요.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아,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